안녕하십니까. 서우파입니다. 자, 이번에는 기억하자 3.1절의 현재 우리 국민의 상황을 얘기를 해볼게요. 간단합니다. 자, 3.1절 2013년 11월 19일 일제강점기 희생자 명부 공개. 뭐 이게 있어요. 한국 정부가 1953년 전국적으로 조사된 3.1운동 관련 희생자, 피살자 뭐 이런 분들에 대한 내용이 그때 나왔죠. 여기에서 이승만 정부가 작성한 당시 3.1운동 피살자 명부에는 63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진제시 피살자 명부는 290명. 그리고 일정시 피징용자 명부, 그러니까 징병자 명부는 22만 9,781명입니다. 그 외에 많은 분들이 계시겠죠. 근데 공식적으로 이때 3.1운동 시 피살자 명부는 630명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 뒤로 쭉 가면 독립운동가 박은식의 당시 독립운동 지혈사에 기록된 3.1운동 피살자는 7,509명입니다. 자, 여하튼 사실 그때 기록이라 혹은 그때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나 그 다음 그 이전까지 공식적으로 3.1운동 하다가 순국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독립유공자는 391명이었어요. 이게 너무 이렇게 차이가 편차가 크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분은 391명. 하지만 당시 서류가 나왔던 건 630명. 그리고 3.1운동 피살자는 3.1운동 관련 피살자는 7,509명. 그러니까 다 달라요. 여하튼 중요한 건 한 몇만 명은 되지 않겠다라는 느낌은 여러분들이 오죠. 그리고 생각을 해볼게. 일본은 그 당시 우리나라를 일본 입장에서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자, 우리나라. 물론 그건 너무 뼈아픈 과거의 아픈 역사이지만 우리가 좀 냉정하게 일본이 왜 우리나라를 그때 가졌다고 할 수 있죠. 침략해서. 그러면 얘들이 이걸 다 먹고 버리는 거였나요? 아니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막 짓고 공장을 짓고 뭘 하고 할 이유가 없었잖아요. 우리 사람들, 우리 국민들의 어떤 막 인식이나 어떤 문화 그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막 일본이 뭔가를 많이 했죠. 왜? 뭐 우리 시선으로 보면 식민지, 그들 시선으로 보면 영토 확장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한반도가 먹고 버리는 땅은 아니었어요. 일본 입장에서는. 먹고 버리는 땅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소위 말하는 영토 확장의 개념으로 본다면 일본 입장에서 우리나라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을 다 죽이고 막 할 이유가 없죠.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왜? 이 사람들을 오히려 계몽시키고 생각을 바꿔서 일본의 영토 확장 그리고 인구 확장에 어떤 그것으로 써야 되니까. 여하튼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대든 말든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건 나쁜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그런 식으로 했던 건 나쁜 것이에요. 자, 근데 제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려는지 우파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그때 당시에 우리 선조들이 고생했던 것과는 별개로 지금 우리가 100년이 지났는데 오히려 반일 감정이 더 커지고 있어요. 일본에 대한 분노를 굉장히 키워가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키우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거의 몇 달 전부터 미디어 언론에서는 진짜 미친 듯이 일본에 대한 분노를 표출을 했어요. 거의 뭐 이게 어디 틀면 그냥 계속 일본에 대한 반일, 당시 3.1운동 혹은 일본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들을 계속 방송을 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추측은 할 수 있죠. 반일 감정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왜? 반일 감정을 키움으로 인해서 다른 곳의 감정이 줄어드는 거죠. 적대감이. 어디? 우리 인간이 뭐 세상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분노할 수는 없어요. 결국은 분노하는 곳이 하나의 포인트가 강하게 모이면 또 다른 곳에서는 약간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의 분노는 어디 있었죠? 2000년대 초중반까지 해도 우리의 분노는 북한에 대해 있었어요. 근데 반일 감정을 왜 키워야 될까? 그렇죠. 일본에 대한 분노를 키우면 사람들의 분노가 그쪽으로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한 분노가 줄어드는 거죠. 왜? 3.1운동 때는 우리가 사실은 하나였다라는 식으로 잘 포장을 하면 되거든요. 실제 지금 그런 식으로 포장이 되어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3.1 운동 때 희생되신 분들의 숫자가 이렇게 다양하지만, 주장들이 다양하지만, 여하튼 뭐 몇만, 몇십만 명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6.25 때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6.25 때 우리가 피해 규모를 볼 건데, 북한, 그 다음 소련, 그 다음 중공군의 피해는 우리가 볼 필요가 없죠. 왜? 그들이 우리를 침략했으니까. 굳이 그들의 희생자에 대해서 우리가 뭐 그걸 아파하고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한국군 군인의 전사자는 14만 9천 명 정도, 실종자는 14만 2천 명, 부상자는 71만 명. 부상자와 전사자, 실종자를 합치면 거의 100만 명 조금 안 되는 숫자예요. 엄청난 숫자죠. 전사자가 14만 9천 명이 넘어요. 자, 더 심각한 건 민간인이에요. 민간인에서 사망자가 37만 명을 넘습니다. 그 다음에 행방불명이 30만 명이 넘어요. 부상자가 22만 명. 자, 사망. 자, 군인은 뭐 싸우다가 그랬다라고, 물론 너무 슬프지만 군인은 싸우다가 그랬죠. 근데 민간인은 사망자, 그 다음 행방불명자가 67만 명을 넘어요. 이분들은 왜 이렇게 사망하고 행방불명이 되었어야 되죠? 자, 군인, 전사, 실종자 합쳐서 27만 명이 넘어요. 자, 느낌이 오시나요? 여러분들이 체감이 되시나요? 3.1 운동 때 일본에게 희생된 건 너무 슬퍼요. 그분들의 길입니다.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뭐 비하하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의 희생을 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때 희생된 숫자는, 6.25 때 우리가 북한의 혹은 중공군의 혹은 소련의 공격을 받아서 죽은 우리의 군인 그리고 민간인의 숫자와는 비교도 안 되는 정도예요. 넉넉잡아 3.1 때 희생, 3.1 운동 때 100년 전에 희생된 분들이 약 뭐 몇만 명이 안 된다라고 본다면 몇만 명이 안 되죠. 지금 수치로 나오는 건 희생된, 죽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많게 잡아야 뭐 만 명대 넉넉잡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실제 내용들, 실제 독립유공자는 391명이고, 그 다음에 서류는 뭐 공개된 서류에서 기록된 분들은 630명. 자,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6.25 때 우리가 죽은 군인은 전사자가 14만 9천 명, 그 다음 민간인에서 돌아가신 분은 37만 명. 만 명대를 넘은 게 아니고 10만 명대를 넘은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체감이 되시죠? 미군 전사자 3만 6천 명, 미군 실종자 3만 3,700 명. 자, 영국 전사자 1천 명, 실종자 179명. 느낌이 오시나요? 6.25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희생이 어느 정도였는지 느낌이 되시죠? 이제 비교가 되시죠? 3.1절의 3.1 운동 때에 희생된, 일본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의 거의 뭐 기준점은 좀 다르지만 거의 뭐 수십 배 수백 배예요. 사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제가 지금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지금 3.1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일본에 대해서 반일 감정 그리고 많이 분노하고 있죠. 그러면 자, 이제 6.25 6월 25일이 곧 다가옵니다. 몇 달 안 남았죠. 이제부터는 언론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언론이 양심이 있다면 3.1 운동보다 더 훨씬 더 많이 보도를 해야죠. 뭐에 대해서? 6.25 때 북한이 침략해서 우리의 군인, 우리의 민간인들이 돌아가신 것, 그것에 대해서 막 보도를 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죠? 북한에 대한 분노를 보여줘야죠. 북한이 잘못됐다 틀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강하게 주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과연 언론이 정상적으로 그런 보도를 할까요? 과연 정부가 정상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전 국민에게 뿌릴까요? 과연 수많은 기업이 3.1 운동 기념한다고 수많은 걸개 거대한 현수막들을 회사 사옥 밖에다가 붙여놓은 SK하이닉스 이천 공장에 거대한 3.1절 관련 걸개 걸려있죠. 자, 시청에 가면 IBK 건물에도 거대한 걸개가 걸려있습니다. 그들이 과연 6.25 때도 그렇게 똑같이 희생된 분에 대한 고인을 기리는 그런 거대한 현수막들을 거는지, 정부는 과연 6.25 때 희생된 분들에 대한 아파하고 그 다음 북한에 대한 분노를 보여주는지, 지금 일본에 대한 분노를 하는 것처럼
과연 우리가 한번 지켜봅시다. 정말 지금 3.1 운동에 대해서, 3.1절에 대해서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반의 감정을 키우는 게 정말 순수한 것인지, 그 아픔에 대해서 진짜 순수하게 이렇게 키우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에 대해서 적대감을 줄이기 위한 것인지, 6.25 때 6.25 기념일이 다 되어가면 우리가 진실을 알 수 있겠죠. 과연 그렇게 이렇게 할지 한번 잘 지켜봅시다.